운동은 습관이다. 안녕하세요. 운동통과 함께하는 방구석 체육 시간의 근력장군 김민경입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운동은 습관이다. 습관이 되면은 어떻게든 하게 되잖아요. 오히려 운동을 하지 않으면 온몸이 뻐근하기도 하고요. 오늘은 전신을 풀어줄 수 있는 스트레칭을 준비해봤습니다. 이번에 할 스트레칭은 기지개 스트레칭입니다. 먼저 바닥에 매트를 깔고 누워볼게요. 자, 자리를 잡고 누웠다면 양팔은 귀와 어깨가 가까워지도록 쭉 기지개를 켜듯이 위로 뻗어볼게요. 이야! 다음은 가슴을 천장 쪽으로 들어올려 허리와 바닥 사이에 공간을 만드는 건데요. 그렇죠! 여기 공간 보이시죠? 15초간 버텨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엉덩이와 어깨는 바닥에서 뜨지 않도록 몸을 고정해 주시고요. 복부의 힘을 딱! 12, 13, 14, 15. 숨은 천천히 내쉬면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계속 누워만 있고 싶은 거 다 알아요. 하지만 다시 한번 팔 위로 쭉 뻗어주시고요. 기지개 한 번 더. 아! 휴, 기지개 끝! 이제 가슴을 천장 위로 끌어올리며 15초. 하나, 둘, 셋, 넷. 키도 같이 커지는 것 같지 않아요? 어? 나도 더 커지고 싶어! 11, 12, 13, 14, 15. 후,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두 번만 했는데 온 몸이 시원해진 기분이에요. 이제 찐 마지막! 기지개 한 번만 더! 자, 이야! 몸 풀고 다시 가슴 올리면서 자, 이 동작은 어디에 좋을까요? 이 동작은 복근을 전체적으로 이완시키면서 호흡을 통해 가슴과 횡격막을 수축 이완시켜 코어 근육을 강화해서 허리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쉬운 동작인데 몸에 좋은 효과까지. 이게 바로 갓띵 스트레칭! 3세트 끝! 이거 완전 꿀운동, 갓운동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엄청 쉬운 동작이지만 효과는 짱짱이니까 꾸준히 해주는 게 중요하겠죠? 물론 저와 함께 말이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모두 달아주세요. 믿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